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쉬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시장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추가 하락은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당장 증시가 우리가 뭐 기대 이상 뭐 좋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도 26일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공유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좋아요는 여러분들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슈퍼리치가 영상을 올렸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영상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보면은 지긋지긋해요. 인플레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툭툭 나오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포인트를 같이 우리가 잡아 나가서 수익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다.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적다. 뭐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6월 달부터 야금야금 그래도 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당장 증시는 좋을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미국 시장은 조금만 뒤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드릴 거고 당장 국내 증시는 어찌됐든지 간에 2분기 실적이 끝난 부분 그리고 환율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에는 환율이 좀 내려가줘야지만 외국인들이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지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환율이 자꾸 오르네요. 1338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1335원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에 증시가 밀린 것도 뭐 환율이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시장이 시작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거를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몇 분이나 봤을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예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증시는 박스권 상단이고 밀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50포인트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좀 밀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근데 코스피를 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상하리만큼 또 맞아요. 2550포인트 금방까지 갔다가 또 밀리고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한 기대는 지금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저번 주에도 뭐 해드렸던 얘기가 그냥 시장이 2주 정도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매매를 하는 거 있어서 우리가 막 급하게 들이댄다라기보다도 그냥 차분하게 나는 천천히 지금 시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좀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후에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지수가 눌러주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매일 오르면은 그렇게까지 시장 자체가 재미는 없어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선호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낮은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또 트레이딩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VIP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강, ILI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1차 매수 진행을 하고 1차 매수 여기서 진행을 하고 또 보면은 여기서 2차 매수를 또 진행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도 잘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벤트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벤트는 끝났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보셨듯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친절하게 다 해드려요. 다 설명도 다 해드리고, 우리가 이참에서는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들을 다 써드리는 부분.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셔도 편안하게 좀 주식을 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도 잘 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이 리딩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뭐, 누구나가 다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9%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시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해드리는 것만 들어봐도 막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 슈퍼리치는 정말 설명을 세세하게 잘해주는구나. 느끼셔야 돼요. 이게 못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단은 구리 쪽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에 호재가 나와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차피 갭으로 뛰어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차트를 딱 돌이켜 보면은 2고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갭으로 뛰어버리고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 대창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뛰어서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매매하기가 당연히 힘들고, 또 결국에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는 오늘은 무조건 윗꼬리다. 그러면 윗꼬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기다렸다가, 차라리 기다렸다가 그냥 천천히 확실하게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노려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대창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당장 오늘 고점을 찍고 좀 밀렸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여기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올라가고, 지지 구간을 또 만들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밑에서 기다렸다가 차라리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게 뭐 막말로 내일 갑자기 뭐 튕겨서 올라가. 그러면은 그냥 내거 아니다. 그냥 보내주고 다른 거를 또 노려서 들어가면 돼요. 종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종목에서 굳이 하나의 목을 메어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모멘텀, 뭐 이슈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긋지긋해요, 사실.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좀 시간이, 저는 오늘 딱 느낀 게, 시간이 진짜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간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나간다. 이런 게 대한제당 이런 것도 우리가 뭐 4월달에 들어가서, 자, 보면은 4월달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재밌게 수익 내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야금야금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하는 뭐 한탑이라든지 대주산업, 이런 거는 우리가 다그 전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식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식상해도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는 뒤풀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발발할 때 진단키트 관련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수익을 챙기고 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확산한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또 매매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겼듯이, 인플레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뭐할게 없고, 이슈는 명확하고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곳으로 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저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가 양시장 오늘 뭐 마이너스 1%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고, 반대로 오늘 또 지수가 안 좋으니까는 인플레 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미국 시장이 주말 동안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뭐 사진만 봐도 파란색이기 때문에 뭐 얼추만 봐도 아, 미국 시장이 빠졌구나, 하락이 나왔구나, 아이고 미국 시장이 비가 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옵션 만기를 맞아서 S&P 500 지수가 4,300 포인트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기존 포지션 축소하려는 물량이 출회하고 6주 만에 주봉상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뭐 내년 초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유럽 물가 급등, 3분기 기업 실적 둔화 뭐 이런 우려 뻔하디 뻔한 뭐 우려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리스크오프 심리가 강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영국이랑 독일의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나마 지금 보면은 원숭이 두창 미국 확산 우려에 헬스케어 섹터가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뭐 크게 뭔가 뭐 대단하고 높은 금리 수준의 금리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딱 보면은 우리가 처음 뭐 누군가한테 한대 맞으면은 굉장히 아파요. 근데 뭐 맨날 한 대씩 두 대씩 한 대씩 두 대씩 맞다 보면은 맷집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의 내용, 뻔하디 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도 그래도 맷집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 유럽 물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약화, 그다음에 패권 금리 급반등, 달러 강세 여파, 그리고 26일이 굉장히 좀 26일까지는 우리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랑 잭슨홀 미팅 결과 발표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강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1차 지지선으로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를 보면서 26일 이후에 단기 기술적 반등 재개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 여부가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6일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환율 수혜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한 템포씩 죽여서 내가 시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은 이게 좀 괜찮네 그러면 사요. 그러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 쫓아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시장이 뭐 빠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만약에 뭐 1,000원에 사고 싶었어. 이게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세일을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1,000원에 살 필요가 없는 거고 900원에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시장 물가가 올라. 뭐 그래서 뭐 A라는 뭐 이게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뭐 1,1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좀 하락적인 부분, 하방이 좀 압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잡는 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자.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머릿속에 연산이 되고 막 꼬여요.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최근에 뭐 일일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막 자꾸 주인공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거짓말 칠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벌 받는 게 낫잖아요. 카카오도 똑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RSI 30 이하에 사놓고 RSI 70 부근에서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긴다. 그리고 차후에 내려오면은 그때 나는 또 다시 노려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또 맞아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이 위치에 사놓고 여기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여기서 팔았어야 됐는데. 아, 왜못 팔았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이 보면은 뭐 정답은 없는 거고,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보는 게좀 맞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도 여기서 RSI 30 이하의 매수를 진행을 했고, RSI 70 부근에서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겼고,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아, 바닷가에서 사서 어깨에서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하고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금야금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도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시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를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이 위치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들어가도 솔직히 좀 늦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갭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갭을 어느 정도 좀 메꾸려는 움직임 자체가 나왔고, 여기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좀 더 가지고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코리아 센터도 내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다나와가 이제 코리아 센터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짱짱하게 터진 부분도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터졌는데 이렇게 쉽게 외봉에서는 그렇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리아센터 재무제표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무제표가 나쁘지는 않아요.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여기서 분기로 작년 분기 대비했을 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뭐 43억이었고 올해 1분기는 뭐 31억 요 수준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하락장인 월요일 시장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날이 보통 월요일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80%는 뭐 돈을 잃는다. 다시 말해서 가장 천천히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 될 게 월요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아침부터 미증시 영향으로 개파락이 환율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차분하게 본다. 결국에는 차분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서 시장이 좋으면은 저는 당연히 6,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5,750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와, 매수가가 안 오고 다른 걸 가면은 또 다른 종목을 보면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나는 코리아 센터를 막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팬다라기보다도 그냥 차분하게, 무슨 느낌이신지 이해되시죠? 보수적으로 못 사면 못 사지 차라리 손해는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템포씩 좀 죽여놓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서울옥션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금요일 영상에서도 서울옥션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23,5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22,950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분할적으로 천천히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도 같이 따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만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미친 듯이 분석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정말로 보시기에 편하게 이런 시장의 포인트는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믿고 오셔서 같이 재밌게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